2021년 10월 24일 주일 오전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이 모든 삶을 주께 산 제사로 드리오니 받으시고 복의 복을 더하사 우리의 삶이 하늘나라로 가득 충만되게 해주시기를 빌고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께 영광 돌리는 모든 북백성들을 축복하시고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3장에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존귀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복된 성일 허락하시고 오늘도 예배 드릴 수 있는 환경과 조건을 허락해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영광을 받으시고 큰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오늘도 예배 드리는 모든 곳곳마다 하나님께서 귀한 말씀을 허락해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모든 예배 드리는 성도들이 한결같은 은혜의 강수에 젖어들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오늘도 기도합니다. 소외된 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물질로 또한 인간관계 때문에 또한 질병으로 말미암아 소외된 모든 분들을 주님이여 긍휼히 여겨주시고 특별히 호스피스 병동에서 생애 그 여생을 기다리며 나가는 귀한 환우들을 기억하시고 저들을 만져주시고 위로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이를 봉사하는 모든 단체 후에도 하나님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코로나 사태가 빨리 지나서 이러한 예전에 있었던 모든 정상적인 것이 회복되게 하시고 주일 예배드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한 비옥기는 이 나라와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두 인도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셨던 주님, 이 민족을 주님께서 사랑해 주시는 줄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족들도 늘 사랑해 주시고 항상 주 안에서 사는 믿음의 가족들이 되도록 믿음의 후손들이 되도록
주님 우리 손자 손녀들을 축복하시고 은혜를 덧입혀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빌고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드린 예물을 축복하시고 은총 베풀어 주시고 소외된 모든 곳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이름으로 아름답게 사용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신령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순종하는 귀한 삶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9장에 있는 말씀을 봅니다. 신명기 9장 22절부터 29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함께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9장 22절 너희가 다베라와 마사와 기브롯 핫다와에서도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가데스 바네에서 떠나게 하실 때에 이르시기를 너희는 올라가서 내가 너희에게 준 땅을 차지하라 하시되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믿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를 알던 날부터 너희가 항상 여호와를 거역하여 왔느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너희를 멸하겠다 하셨으므로 내가 여전히 40주 40야를 여호와 앞에 엎드리고 여호와께 간구하여 이르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위엄으로 속량하시고 강한 손으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을 멸하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생각하사 이 백성의 완악함과 악과 죄를 보지 마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내신 그땅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신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릴 만한 능력도 없고 그들을 미워하기도 하사 광야에서 죽이려고 인도하여 내셨다 할까 두려워하나이다. 그들은 주의 큰 능력과 표신팔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이로소이다 하였노라.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22절에 근거해서 여호와를 경노케 하였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앞에 놓고 이제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그 남아 모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시내산에서 받은 그 계명과 율법 이것이 본문이고 이것을 해석하는 강해하는 그런 이 오늘의 설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의 강론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이죠. 신명기서 자체가 그렇습니다만은 율법의 죄설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7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율법과 5장부터 그러시죠?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은 축복을 하시지만은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저주를 내리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경노케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벌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역사적 사실을 근거로 해서 모세가 이렇게 강론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자체는 불순종과 순종,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순종하는 자에게는 복이 되겠지만은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그들에게 저주가 임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신명기 28장에 잘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하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경노케 했던 그런 장소들을 소개하면서 그것 때문에 너희들이 광야 생활 40년을 했던 것을 상기시키면서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될 것을 말씀을 합니다. 자, 22절을 보십시오. 너희가 디베라와 마사와 기브론 핫다와에서도 여호와를 경노케 했다. 뭐잘 아시죠? 디베라의 사건 그리고 마사에서 그들은 만나의 사건을 통해서 만나를 통해서 그들이 그 하나님을 거역했던 거. 그리고 기브롯 핫다에서는 아시겠지만은 고기를 달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고기를 주니까 그들은 고기를 내린 대로 다 가져왔어요. 하루하루 먹을 것만 저장하면 될 텐데 그들은 뭐 욕심내는 대로 전부 가져다가 쌓아놨죠.
그래서 그곳을 하나님께서 탐욕의 무덤이라 이렇게 하시고 그들을 저주하셨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또 2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게 하실 때에 그랬어요.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것은 가나안 땅까지 거리를 약한그 일주일 정도면 갈수 있는 그런 거리예요. 그런데 그런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들은 불순종했죠. 그래서 그 하나님은 그곳에서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40년 동안 생활을 하도록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광야 40년 동안에 그들이 출애굽을 했던 사람들 중에서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들어가고 나머지는 다 광야에서 죽게 하고 또 광야에서 태어난 자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있는 그런 현실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행하셨다라고 하는 그 지역적인 장소를 들면서 설명을 하는 것이죠. 거기 보면 여기 끝절에 이렇게 했잖아요. 23절 끝절에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믿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나니. 하나님께서 말씀한 것을 들었다고 하면 뭐 40년 광야 생활을 할 필요가 없었죠. 그런데 그들은 듣지 아니하고 거역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24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내가 너희를 알던 날부터 너희가 항상 여호와를 거역하여 왔느니라. 내가 너희를 알던 날부터 너희가 항상 하나님을 거역해 왔었다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을 모세는 그대로 백성들에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녕 죽을 것이다. 바로 그 순간부터 그들은 거역했어요. 그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대대 인간들에게 모든 후손들에게 죄를 전가시켜주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거역한 백성들이었나. 망할 수밖에 없었던 백성들을 보면서 모세는 광야에서 그 백성들을 향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그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광야에서도 늘 기도 생활을 했어요. 그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불순종하는 것을 안타까워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를 드렸다. 25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간구하는 내용이 뭡니까? 여호와의 주께서 큰 위엄으로 속량하시고 강한 손으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신의 기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거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그것을 좀 기억하사 그들의 모든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던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현장에 왔을 때 어땠습니까? 그들은 송아지를 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것이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해 낸 신이다. 이런 이 발칙한 행동을 하고 있었던 것을 모세는 현장에서 눈으로 보았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이 성경 말씀을 보면서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있는 우리들이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목전에 두고 있는 우리들이 어떻게 신앙 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에게 와 있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마음속에 담고 신앙생활하는 그런 사람들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과의 차이점은 매우 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마음에 두는 자는 정말 이 천국과의 이 삶이 그렇게 멀지 않은 가깝게 자기 앞에 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떻게 삽니까? 그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불신을 하는 것이죠. 그것이 인생사 속에서 자신을 괴롭히고 고통을 준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항상 지도자들은, 모세가 그랬듯이 지도자들은 그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의 기도를 드릴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저도 목회 생활을 하면서 많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 생활을 해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기도의 내용의 제목들이 뭡니까? 바로 모세가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이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죠. 저들이 신앙생활을 바로 하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사회 현장에 나가서 생활하면서 어떻게 살고 있죠? 그렇지 못할 때가 너무 많다라고 합니다. 저는 목회 현장에 있을 때도 그리고 목회를 이제 은퇴하고 난 이후에도 그런 생각을 이렇게 늘 종종 합니다. 제 자신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이렇게 산다고 말하지만은 그렇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도 저는 본문을 이렇게 깊이 있게 묵상해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던 그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바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할수 있어서 할수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했다면 40일이면 갈수 있는 그 가나안 땅을 40년 동안 생활하면서 들어가야 하는 그것도 그들이 이제 출애굽했던 사람들은 광야에서 다 죽고 광야에서 출생했던 사람들이 다시 들어가요. 그래서 줄어들죠, 숫자가. 1950명 정도가 줄어드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건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불순종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이 주어진 이 말씀을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모시고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경노케 했다, 여호와를 경노케 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듣지 않도록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내주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생활은 그렇게 우리가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내삶 속에서 하나하나 이제 주어진 뭐 재능이라든지 주어진 물질이라든지 주어진 이러한 이 모든 것들을 잘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드리는 것이죠. 그것이 물질이 없는 사람이 영적으로 기도 생활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그런 삶. 또뭐 물질은 없지만은 몸을 들여서 봉사할 수 있다고 하면 그것을 들여서 봉사해 줄수 있는 삶.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모시며 사는 하나님의 나라를 가슴에 안고 사는 삶이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 우리가 본문을 보면서 우리는 경노케 했던 여호와를 경노케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내 자신을 재조명해 봐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불순종하는 일이 있다고 하면 항상 순종하는 그런 이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충만돼서 기쁨의 삶을 누리는 것. 그래서 바울 사도가 그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있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가라, 감사하라. 이는 하나님께서 너희를 향하신 그 뜻이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재했을 때 이런 삶이 되는 것이죠. 기뻐할 수 있어요. 기도할 수 있어요. 감사할 수가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삶의 하나의 겉으로 나타난 그삶 속에 나타난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한 주간도 이런 이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고, 언제나 어느 곳이든지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귀한 은혜의 삶이 되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오는 그러한 그큰 복들이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늘 드러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그로 말미암아 기쁨이 충만되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이 되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믿는 택한 백성들 주님 함께 하사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마음속에 두며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0장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